말씀으로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나눌 말씀은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거룩하다는 뜻은 바로 평범한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세상에 비하여 다르거나 고유함을 의미하기도 하죠.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이것은 아무 뜻도 없이 단지 시간이 지나서 그냥 오순절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고 치밀하신 섭리 속에서 마침내 의미 있고 거룩한 오순절이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성령 강림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120여 명의 사람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였다고 나옵니다. 성령이 임할 때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고 한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바로 성령의 강력한 활동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성령은 이처럼 바람처럼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실체로 존재하면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또 마음에 들어와서 이 굳은 상처를 녹이고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은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땅에서 올라오시거나 옆에서 임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셨음을 정확하게 밝혀줌으로 인해서 성령 강림 사건은 인간에 의해서 비롯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사건임을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의 혀같이 임했다고 한 것은 과연 무슨 말일까요? 불과 같이 정결케 하는 성령의 속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일례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할 때도 자주 사용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한 외적인 결과로 인해서 사람들은 각 나라의 방언, 언어로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해진 인류가 복음으로 회복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령님은 왜 오신 걸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을 신비에,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여기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을 내 몸에 새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사는 거룩한 모험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본문 7절을 보시게 되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면서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말을 하지 않고 전혀 생뚱맞은 언어를 구사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모두들 외모는 이스라엘 사람 같이 생겼는데 누구는 비유를 하자면 중국어를 했었고 누구는 한국어를 했고 누구는 일본어를 한다 그러면 처음 보는 광경이었겠죠. 그래서 너무 놀란 어떤 사람은 그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며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게 되죠. 베드로는 지금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았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때의 시각이 제3시임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제3시는 우리 시각으로 몇 시일까요? 바로 아침 9시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 9시와 그 다음에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하루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침 9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유대인이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술에 취해 있을 리가 없지 않느냐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한편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만 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사도들과 성도들의 무리, 즉 공동체에 임했던 공동체적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로서 교회의 역사는 성령 강림 사건과 더불어 시작되게 되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세례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교회는 단순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모임이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다면 진정 거룩한 교인과 더불어서 거룩한 교회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는 강경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면서 걷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 주님 주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는 그 큰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신만을 위해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인간이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약속한 거룩한 획을 긋는 사건인 성령 세례를 배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임자여 주셔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가 생활화되는 삶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